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12월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의 2018년도의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넘쳐나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 또 아쉬움들로만 가득하진 않는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개그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안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이 코너를 볼 때마다 참 위트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코너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개그와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사회적인 이슈와 문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리고 그들의 묵상을 통한 그들의 풀이를 통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코너도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한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참 그렇다 생각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감사합니다라는 이 표현에 인색한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상 거래를 할 때에도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섣불리 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되면 그 모든 주도권에서 자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거기 안에서 자기의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감사를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 여건, 경제적인 여건, 환경 생각해 보거나 올 한 해 나는 과연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는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비즈니스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한 해의 매출을 계산해 보니 생각만큼 좋지도 않고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참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노력한 수고에 비해서 회사에서 돌아오는 연봉이나 회사에서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또 주변에서 나를 참으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우리처럼 감사에 참으로 인색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9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만한데 그들 또한 감사 표현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바로 이게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 불렸고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나병 환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치료약이 개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얼굴의 기 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 없어지는 매우 심각한 증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손이 썩어져 들어가도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잘려져 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 나중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있지도 못하고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저기 산속이나 깊은 동굴, 사막의 움막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들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과 같은 마을에서 서로 이웃하면서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리면 똑같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출신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들에게는 출신 배경, 사회적인 지위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는 계란도 사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가 오염될까 두려워서. 유대 기록을 보면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올 때는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어야지 죄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병 환자가 지나가는 곳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병은 천형, 곧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자신들도 자신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끔찍한 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어떤 목적, 이유 찾기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그 산악지대를 지나서 이들이 살고 있던 곳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작심하시고 마음을 먹고 이들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친히 들어가 주셨다라고 표현해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때 이 마을에 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도 고치시고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 혹시나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진 이 병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세의 율법에 있는 정결 규례상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가까이 가면 돌팔매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가까이는 다가가지 못하고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그리고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게 멀리 떨어져서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외치지 않고 막연하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들의 그 비참한 상황,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기대하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문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돌이켜 보신 다음에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더니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족들이 사는 마을에서 떠나서 지내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가족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 역할을 맡았던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나병에서 완전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 증명해가는 과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해 주어야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기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길을 가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자신들의 몸은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미 고침을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들 중에도 아마 자신들의 몸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완벽하게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만 듣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로 바로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었는데, 기적이었는데 오늘 이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지금 당장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면서도 그 가는 길에도 자기들의 몸을 보며 의아했을 것이고 또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왔고 또 보아왔던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심도 나고 또 마음도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마음 다시 잡으며 모두가 격려하며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응답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고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오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발걸음, 그 순종의 결단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첫 걸음마를 뛸 때 자신들이 넘어질 거 분명히 압니다. 비틀비틀 거리지만 자신이 잡고 있던 손을 띄고 한 발짝 걷는, 혹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다시 일어날지라도 그 발걸음을 걷는 순종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첫 걸음을 뗄 수 있고 또 첫 걸음을 떼고 나면 두 걸음, 세 걸음 부모의 도움 없이 그리고 무언가 잡고 일어남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안하죠. 넘어질 것 같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평생 걸을 수 없는 아기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경험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얼마 안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 결단을 했던 결과가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감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그동안 나병 환자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떨어져 살아야 했던 그 아픔들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 모두는 기뻐하며 눈물 흘리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이 은혜가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줄 정말로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는 참으로 컸지만 그 응답한 감사의 큰 소리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바로 아까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이 다 나았음을 증명받기보다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평소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또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그가 받은 손가락질과 그리고 천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를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동안 가족들에게 전염될지 몰라서 가족들과도 담을 쌓고 살아온 오랜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젠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게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홉 명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깨끗해졌다는 것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보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갈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하겠다고 한 사마리안을 향해서 이방인 주제에 혼자 잘난 채 한다고 아마 핀잔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마리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분명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아홉 명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실망스러운 마음 가지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도 아니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마리아 한 사람, 그때 당시에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취급을 받았던 그 이방인 한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과 안타까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8절에서 제 마음을 끌었던 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왠지 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이분법은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구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상황과 이유,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감사해야 할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입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기억하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린 아홉이 아니라 감사를 드린 한 이방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 참으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공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기로 인해 감사하지 않는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열 명이 아까 설명했듯이 이 나병이라는 정말 죽을 병과 같은 이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니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 이야기임을 알았습니다. 죽을 병과 같은 나병이 낳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열 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감사한 마음을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졌더라도 감사의 표현이 없으면 우리도 그 아홉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게 감사한 마음이 아주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 자리에서 참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영광스럽다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에 대하여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하지 않는 그 아홉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가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내용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열심히 구하는데 그 은혜만 구하고 은혜만 얻으려 하지 말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감사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더욱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는 그냥 하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은 단지 우리가 볼 때 그냥 감사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러 찾아왔던 그 이방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축복하시고는 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병보다도 더 악독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와 그리고 살을 흘리시고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님 덕분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고 또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새 사람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루를 살고 또 2018년도 끝자락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하루 한순간도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 무한한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고, 또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할 것은 늘 하나님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의 노래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늘 새롭게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 환경은 절망적이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얻은 소출과 결실이 정말로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과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헌금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헌금 봉투일까요? 아들 둘을 잃고 하나님께 드린 친필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바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잃었는데 무슨 마음으로 이토록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동시에 잃습니다. 우리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정말 그것에 통곡하고 정말 자신도 절망해 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한 사건의 그 배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7일 아침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감사를 담아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홉 가지의 감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삼남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 바치게 된 축복 감사하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함께 순교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당해 순교당하였으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또 미국 유학 준비하던 두 아들인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이제는 참으로 안심되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하고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쁨 그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답사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이런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손 목사님의 절대 감사의 신앙 앞에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교인들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로 간단한 한 사람의 고백 같았지만 이 고백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도서 가운데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40대 중반인 이효진 씨가 겪은 간증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아도 그냥 일반인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녀는 강원도 삼척 도계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인형처럼 참으로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안아보고 싶어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탄 아궁이 연탄으로 난로를 피우던 그 위에 올려놓은 펄펄 끊는 주전자를 없는 바람에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인형과 같은 모습의 아이가 한순간 괴물 같은 모습의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 아이들은 이 이효진을 파충류처럼 생겼다고 놀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상처가 컸을까?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정말 울 때면 어머니는 이 이효진 씨에게 지금은 성장기라 수술이 어렵지만 네가 스무 살이 되어서 대학 들어가면 성형수술 예쁘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말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면서 10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 성형수술을 한 것이 오히려 전보다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며 지냈는데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부모님께 유서도 쓰고 그리고 입으로 그 약을 털어넣는데 마침 옆방에 자고 있던 동생이 깨어서 그 모습을 보고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는 바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한 것이 미안해서 어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큰 버팀목이었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몇 날 며칠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다 6살 조카가 자신에게 두 손을 뻗어 불러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양 노래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 다시 모진 마음으로 마음을 다시 잡고 공부에 전념해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게 됩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에는 학교 전체의 수석도 차지하고 그뿐 아니라
그때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실력도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얻었던 그 기쁨, 그 성취는 잠시뿐이었다라고 합니다. 30번이나 넘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게 됩니다. 얼굴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늘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잘 풀리지도 않고 황폐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괴롭혔던 상처가 말끔히 치유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자 그녀의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었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는 얼굴은 화상을 입었지만, 왼팔은 화상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두 다리와 눈, 그리고 오른손, 입을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녀의 책 맨 앞장에 자신이 지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시를 써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만약 화상을 입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금의 삶을 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내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다치지 않는 얼굴과 예수님을 만난 화상 입은 얼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 예수님 만난 화상 입은 얼굴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니 여전히 얼굴은 똑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천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표현해 가는 것,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가져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비극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말만큼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이효진 자매가 믿었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일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것,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믿음의 파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면 안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 항상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 그 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8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작은 감사의 표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 소소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참으로 저렇게 밖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것, 그 지나치면서 나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의 미소,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관심, 적지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물질, 작아도 가족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집, 또 1년을 동거동락한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늘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 기쁨에 감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기 멀리서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늘 하는 이야기, 예배하는 공동체가 참 그리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도 편하게 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목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롤링 페이퍼를 꼭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모든 목장의 목원들이 그 한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오늘은 그곳에 여러분들의 컴플레인을 적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이런 부분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가장 큰 행복의 비결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작은 기회들을 계속해서 살리다 보면 커다란 기회를 얻게 되고 작은 미소가 행복을 부르고 작은 생각이 큰 비전으로 자라가고 작은 돈이 모여서 부자가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만학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 하나님께 하고 싶으십니까?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참 남들보다 나에게 적게 해주신 거에 섭섭한 마음 여러분들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정말 더 많이 주셔서 제가 그거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사용하고 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묻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이거 단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열심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셨음 감사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일시적인 은혜만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아홉 명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그리스도만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감사를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온 2018년도 이제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말연시라고 표현하는데 한 해를